이곳에 도착한 김 총리는 장총통 빈소에 헌화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. 이튿날 장례식에는 김종필 국무총리와 록펠러 미국 부통령 등 27개국 고위 조문사절도 참석했습니다. 지난 4월 5일 밤 8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장총통은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자유우방 지도자로는 마지막 생존 인물이었습니다. 고 장계석 총통의 유해는 자유중국 국민들의 애도 속에 타이페이 서남쪽 산악휴양지 자호에 임시로 안장됐습니다.